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디마주의 어떤 깨끗한 사운드의 마감과 거기다가 플러스 던컨의 피지컬 같은 게 조금 섞여 있는 것 정글스, 같은. 약간 네. 팀 좋은 느낌. 네, 그렇죠. 본종. 네, 그렇죠. 디마주와 던컨의 장점을 모아놓은 것 같은 사운드. 기어타임즈. 네, 다저스의 오타니가 있다면 우리한테는 정마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멋쟁이 토마토, 젠틀한 남자 정마토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저스의 오타니가 있다면 우리한테는 정마토가 있다. 아,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든든한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마토 씨와 함께 오늘도 리뷰를 해볼 거고요. 뭐 선생님이 이제 시연을 할 때마다 야, 이제 감탄하기도 지친다. 야, 이제 놀랍지도 않다. 놀랍지도 않아요. 이런 말을 계속 끊임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늘 놀랍다는 얘기죠. 예. 네. 오늘도 뭐 역시나 엄청난 시연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아이바네즈 특집편 4편 마토 씨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은 제가 일단 졸업 학기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오! 학교 다니면서 여러 이제 업무들 녹음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거 이런 것저런 것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 네. 학교에서는 이제 그 어떤 젠틀하는 장르를 학교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딱한 수업에서 할수 있는데요. 네. 실용음악과 수업 중엔 공연 발표 수업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저그 발표자가 직접 무대를 준비해 가서 발표를 하는 수업인데 이제 외부 반주자를 쓸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그때. 주변에 이제 친한 형들이나 같은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형 이거 한 번만 이런 식으로 그 그렇죠. 젠틀을 거기, 다 했죠. 같이 그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뭐 베이스, 드럼 이런 거 부탁하기에는 너무 너무 미안하죠. 예 예. 너무 동떨어져 있죠. 그렇죠. 무슨 죄예요, 그분들은. 네. 그래서 외부 연주자를 초빙해서 할수 있을 때 젠틀을 또 했다. 네, 맞습니다. 젠틀을 들은 교수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2학년 수업에서 네. 제가 한 교수님의 공연 수업만 들었는데 네. 어제 마침 또 중간 발표를 하고 왔거든요. 네. 어제 끝나고 나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멋지다고, 아, 그냥 멋지다. 이런 거는 공연장에서 돈 내고 봐야 되는데 라는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오, 그러게요. 원래 보통 예전에는 막또 교수님들이 그 학교의 그런 컨셉이랑 안 맞는 음악 하면은 야, 그런 음악 하면은 우리 학교랑은 안 맞아.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었고 요즘 이제 또 시대가 달라졌네요. 교수님이 되게 멋지게 또 응원을 해주시니까 아주 든든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학교랑 너무 안 맞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졸업하는 걸 포기하고 중간에 나오시는 경우가 아, 있는데, 예, 맞아요. 마토 씨는 이제 또 마지막 학기 아주 교수님의 호평을 받으면서 잘 다니고 계시니까 졸업을 하시겠군요. 네, 졸업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졸업 뭐 당연히 잘하실 거 같고 미리 축하드리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공연이나 뭐 앨범 발매나 뭐 이런 소식들은 뭐 없을까요? 학기가 앨범, 네. 바빠가지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행사나 클리닉 같은 거는 지난주에 낙원에서 클리닉도 한번 진행하긴 아, 했었는데, 맞아요. 네. 저도 낙원에서 아, 네, 행사했었는데 거기 날이 하셨었죠. 달라가지고 못 그러니까요. 전 봤어. 토요일이었고. 맞아요. 금요일이었고. 네. 아무튼 이번 연도는 너무 정신이 없고 네.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제 네. 개인 오리지널은 아직 준비는 못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내년으로 다 내년으로. 미뤄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멋지게 이제 학교 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네. 내년에 감사합니다. 이제 졸업자 정마토, 네. 연주자 정마토로 돌아오는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토 씨와 함께 스티브 바이 시그니처 피아 뉴 라인업 피아 3761C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피아는 사실 뭐 저한테 있어서는 너무나 마토 씨가 저 오타니보다도 저는 사실 더 고마워요. 더 고마워도 네, 마토 씨 오타니 보면서 뭐 예, 오타니가 뭐 나한테 뭐준게 있어 뭐가 준비 있어. 있어 뭐가 있어 네, 마토 씨 보면서 저는 진짜로 실제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예전에 이 피아 모델들 전부 다 제가 쳤었거든요. 예. 그아 정말 꾸역꾸역 해냈던 리뷰였는데 그거 한번 치는데 뭐 그냥 죽겠다고 한다고 먹을 거 사줘야 되고 안 들어오는 애가 진짜 그렇다고 뭐 딱히 사주지도 않아요. 3761 모델들을 예전에 두개 했었는데 2020년에 나왔을 때는 20세기에 생각한 21세기 기타 유토피아 유투피아 해서 99 이렇게 나왔었고요. 2022년에 스쿼드를 적용을 했을 때는 86점이라는 아주 놀라운 점수가 그럴 나왔습니다.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가격이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금 이렇게 기타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이 와중에 2020년에 500이었는데 지금 450으로 줄었어요. 오. 4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이제 뭐 약간 엔저의 뭐 그런 그런 거 효과도 있겠지만 메이드 있지만. 인 재팬이라 어쨌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86점 맞았을 때는 1시간 치고 4시간 딱자. 잼앤 피아 스티브 바이의 유토피아 이렇게 드렸었고요. 이게 점수가 분포가 상당합니다. 디자인이 18, 20 이렇게 그렇게 나왔었단 나오죠? 말이에요. 네. 예.
36, 15, 17, 18, 35, 13, 18, 20. 유저빌리티와 디자인에서 뭐 엄청난 점수를 받았고요. 오늘은 이제 뭐 가성비도 조금 뭐 한 1, 2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449만 9천 원이고요. 사실은 스펙 자체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컬러가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뉴 라인업으로 분류가 됐고요. 뒤에 C가 붙는 게 저희 생각으로는 아마 뭐 체인지의 C이거나 아니면 컬러의 C가 아닐까 그렇게 뭐 예상. 커런시 레이시오 아니야? 환율의 C 아니야? 환율이요. 환율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약자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달라진 거는 컬러밖에 없다. 가격밖에 없다. 가격도 코스트인가? 코스트인가? 아니면 좀 여러분들 돈을 좀 절약해 주실 때는 여기서 코인 아니에요? 코인. 네. 코인. 3761 코인. 예. 네.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컬러는 블루 파우더입니다. 블루 BLP예요. BLP. 웬일로 정상적인 약자죠? 블루 파우더. 좀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BLP. BLP. 예. 블루 파우더. 네. 449만 9천 원.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은 99.5cm, 무게는 3.58kg, 두께는 46+2mm, 12 프레티 뚜레는 77mm입니다. 엘더바디 가지고 있고요. 넥은 메이플의 월넛. 와, 여기 싹. 네, 5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토 머신 헤드가 올라가 있는데 여기 후판에 그 백플레이트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저렇게 툭 떨어집니다. 저런 것들이 그 스티브 바이가 이걸 맨날 뗐다 붙였다 해요. 여기다 솜도 넣고, 네, 맞아요. 휴지도 넣고 막 그래요. 저기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분들은 네. 저 자석 백플레이트 엄청 편합니다. 이거 생각 잘했다. 그렇습니다. 네, 고토의 머신 헤드 들어가 있고요. 네. 앞쪽으로 들어와서 락킹 너트 43mm입니다. 로즈우드 지판에 피아 블러썸 인레이가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스트링은 다다리오 EXL 120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반 지름은 430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시고요. 픽업은 유토피아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마지오 세트죠. 험싱엄이고요. 컨트롤은 원볼륨 그리고 푸시풀 하이패스 필터가 적용이 돼요. 원 톤의 5의 픽업 셀렉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엣지 트레몰로 브릿지고요. 예. 페탈 그립 가장 뭐 인상적인 디자인이라면 저기를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잼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몽키 그립이라고 하나로 들어갔잖아. 근데 이번에는 약간 꽃잎이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페탈 꽃잎이죠. 네, 페탈 그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프론트 픽업입니다. 4단입니다. 3단. 연주를 자꾸 보게 돼. 톤을 들어야 돼. 톤을 들어야 되는데 톤 생각 하나도 안 나. 네, 그리고 2단이고요. 아이 좋다. 1단입니다. 들어야 되는데 부러워. 이게 지금 사운드가 클린들이 굉장히 힘이 쓰면서도 다채로워서 뭐 팝 쪽으로 사용을 하고 락 쪽으로 사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봤을 때 팝 락적인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주 힘이 좋습니다. 자, 마샬로 바꿨습니다. 마샬 클린 톤인데. 힘이 좋은 거죠? 네, 힘이 좋죠. 확실히. 네. 찰집니다. 듀얼리스트 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야? 아, 뭘 그렇게까지. 야, 대단하네요. 레드락스 네. 이제. 이야.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미친다, 미쳐. 아 씨. 이야. 아, 오타니보다 낫다. 낫다. 아, 굉장하네요. 리드 톤 이렇게 좀. 네, 뭐 좀 공간계도 좀 해주세요. 공간계도 좀. 알아서 해주세요. 네. 클린에서 딜레이랑 리버브 걸고 네. 코러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요 4단 소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코러스 빼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레드락스 걸어서 하고. 아니 거기서 더 늘 때가 있나? 왜 자꾸 느는 거 같지?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오타니가 40 쳤을 때 네. 야 근데 50 저기서 더 칠 수가 있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마토 씨 치는 거 보면은 아니 원래도 잘 쳤는데 왜 계속 조금씩 더 잘 치는 거 같지? 그러니까 샘플이 이게 무슨 샘플이 이런 샘플이 어디서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리뷰하면서 샘플 연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정마토가 유일할 겁니다. 정마토가 진짜로 예. 와 진짜 대단합니다. 예. 뭐 마샬 들어야 되죠? 우리가 장소가 협소해서 크랭크업을 못 시키는데 드라이브 A만 걸어보죠 여기다. 네. 뭐 쌍둥이는 아니죠? 정마토 원이 오고 투가 오고 막 그런 거 같아. 아 원이 오고 투가 온다고 해결될 문제인가요? 네. 아 굉장하네요. 굉장하네요. 뭐. 아, 이게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의외로 게인이 엄청 많이 먹진 않아요. 네. 네, 엄청 많이 먹진 않고 대신에 사운드들이 굉장히 건강하고 깨끗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힘이 좋고 전체적으로 뭐 크린톤들도 전부 다 힘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 힘이 있으면서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어떤 피지컬이 굉장히 좋고 그러면서도 좀 자연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네, 뭐 느낌의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메탈 머신일 것 같다 막 이런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 묻혀서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이게인도 이제 나머지 어떤 이펙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이게 디마지오인데 그 디마지오의 어떤 깨끗한 사운드의 마감과 그 거기다가 플러스 던컨의 피지컬 같은 게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은 약간 네. 힘 좋은 느낌 네, 혼종이야 그렇죠. 혼종 네. 네. 그렇죠. 디마지오와 던컨의 장점을 모아놓은 것 같은 사운드 좋습니다. 쭉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 기타로는 인터벌스의 리브라라는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리브라 네. 네 알겠습니다. 인터벌스의 리브라 듣고 오겠습니다. 뿅
정, 잘 듣고 왔습니다. 야, 그 중간에 그 잠깐 잠깐 참지 못하고 막 띠기띠기띠기 계속 들어가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음정들의 음정들 멋진 노래 잘 들어봤고요.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기타가 5 툴 플레이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5 툴 플레이어 좋습니다. 저는 사운드적으로는 뭔가 익숙한 듯하면서도 피아 특유의 독특한 소리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서 개성도 네. 많이 느껴지고요. 외관이라든지 톤적인 면에서도 익숙한 듯 하면서 뭔가 그래도 개성이 너무 확실한 기타라고 생각해서 네. 그냥 약간 대명사라고 생각합니다. 전 더 피아 드리겠습니다. 더 피아. 네. 네, 더 피아. 알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대명사다. 저는 슈퍼스트렛의 그런 기본을 표방하면서도 뭐 완전히 하이게인이라든가 하이테크니컬 쪽만 표방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강하고도 네네. 힘있는 사운드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주의 슈퍼스트렛 이렇게 드립니다. 자연주의 슈퍼스트렛 네. 좋네요. 말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느낌. 맞아요. 유기농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 만든 기타 같은. 네.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저번과 비슷합니다. 선생님은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5점. 마토씨는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은 85. 오. 저 사운드 35, 가성비 14, 편의성 18, 디자인 19, 총점은 86점. 오. 평균 점수는 85.33. 이게 굉장히 높은 점수긴 한데 네. 이게 아이바네즈에는 아직도 위에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역대 스쿼드 2위에 라리바실리오 87.67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넘기는 보통 기타가 나오지 않는 한 이건 힘들 것 같습니다. 85.33도 뭐 엄청나게 좋은 점수고요. 지금 역대 스쿼드로 보면은 이제 브랜드 이렇게 브랜드별로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서 한 6위 정도 되는 스쿼드입니다. 네. 이거 엄청 높게 나왔다. 그렇죠. 지금 역대 5위가 링컨 브루스터 펜더 USA 86점이었고요. 아. 그리고 6위가 야마하의 퍼시피카 84.5인데요. 얘가 그 중간에 있죠. 네. 하지만 브랜드별로 하나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라리 바실리오에게 밀려서 여기 명단에는 못 들어가는 브루네피아. 네, 이렇게 스쿼드까지 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마토 씨와 함께 계속해서 아이바네즈 투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미리 예습을 해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RG 652AHM 모델이고요. 가격은 한 절반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200만원 초반대. 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절반 떨어집니다. RGA42HPQM이고요. 129만 9천원짜리 하이 퍼포먼스 시리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Q 갑니다. Q 헤드리스. 네. 그래서 QX로 100만원대 후반에 4개 연속으로 같이 마토씨와 함께 엄청난 연주를 들으면서 재밌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매일매일 기어타임스!